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 골목입니다. 오늘은 분당,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 경자동 카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좀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에 이쪽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경자동 카페 골목의 풍경을 좀 찍어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사거리인데요. 사거리에서 봐도 뭐 이쪽 부분의 그 건물들이 상당히 고층으로 많이 되어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정자 분당구죠. 분당. 서울의 뭐 강남과 같은 그런 분위기 장소입니다. 이쪽 양쪽 길로 이제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카페.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봐도 상당히 카페가 많죠. 분위기가 많이 좋은 분위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분위기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몇 곳은 이제 어둡게 눈이 잠겨 있는 곳도 좀 있는데요. 모르가 유기농 음식점인가 봅니다. 유기농 카페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도 지금 많이 있으신데요. 여기 있는 카페. 이 건너편에 있는 카페들도 있죠. 분당구의 경자동의 그 카페 거리입니다. 이렇게 화장하니까 신발가게.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분당 카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 카페 거리의 풍경이죠.
지금도 좀 분위기가 있게 건물 자체가 더 멋있으니까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사과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카페고 좋아요. 그 건너편을 곱창가 구경합니다.
맞아편에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은 있는데 여기 그 맛있는 그 음식과 함께 그 분위기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자동인데요. 정자동에 정자동 카페골목을 좀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걷고가 있는 중입니다. 옷가게도 아주 세련된 그런 옷들이네요.
그리고 장사는 정작 딱해버리고 어떻게 끝날 게 없다고. 야, 지금 분자동에 경자동에 카페 건너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그 큰 빌딩 숲 사이의 그 카페들이 멋있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분자동 경자동 그 카페 건너뒤로 들어와서 다시 저 오른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뒷골목은 그렇게 많이 건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그 특징이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들이 전부 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좀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정자동 카페 골목의 그 뒷길을 따라 가고 있는 길입니다. 뒷길에는 아파트로 쌓여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변으로 나와야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거리 이쪽에 큰 빌딩 숲 사이에 여러가지 음식점과 의상실, 화장품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파라곤이거든요. 다시 분당 부동산 파라곤 세트뉴스. 세련된 차들도 많이, 차들도 세련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분당 그 카페거리, 경자동 카페거리 풍경을
진짜 고맙습니다. 민가수로 그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문화 먹자골목 맛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은 좋은 것을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